엄마나 세상에.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요 12볼트 배터리를 가지고 220볼트짜리 스탠드를 켰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나와서 트랜스포머로 들어갔다가 요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를 거쳐서 이미터로 빠져나와서 배터리의 마이너스로 되돌아갑니다. 그 전류의 빠른 단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유도가 되어서 220볼트가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그 220볼트를 스탠드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220볼트 사양의 전구에 불이 잘 들어옵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버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전기에서 트랜스포머를 적출해 내고, 자,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뭐잘안돼 가지고 빵판에 자꾸 끼웠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 이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예,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전선을 미리 납땜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안 돼요. 기대만큼 잘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본격적으로 회로를 만들기 전에 과연 1차 측 전력이 2차 측 전력으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찰하는 동안에는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흐르다 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정교한 그런 구형파 펄스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변하는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2차 측에 유도가 되어서 얘도 번쩍번쩍거려야 되는데 전혀 기별이 없습니다. 적출하다가 망가졌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테스터기로 해보면 얘도 도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검사를 해보면 안쪽에 두 단자가 피드백 코일인 것 같고, 바깥쪽에 두 단자가 이제 1차 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살아 있습니다. 코일과 단자가 다 살아있는데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실험은 실패. 그렇다고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갤럭시 탭 충전기를 뽀갤 수도 없고, 얘는 10와트짜리예요. 딱 덩치만 봐도 커다랗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대용량으로 해보죠. 여기 전통적인 형태의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220볼트 입력, 12볼트 출력, 할로겐 램프용 트랜스포머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진짜 그만한 용량이 일지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예, 50와트짜리 할로겐 램프를 켤수 있는 트랜스포머죠. 얘를 가지고 아까 하려던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MR16 소켓에다가 리드선을 끼워놓고, 자, 반대쪽 220볼트 쪽에는 네온램프를 붙여놨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기대한 동작을 하는지, 자, 보세요. 자, 반짝반짝하죠, 이거는. 이렇게 저압단에다가 DC 전압을 탄속을 해서 넣으면은 고압단에서 네온램프가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면 조금 더큰 부하를 구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구성했던 그런 피드백 코일로
트랜지스터 베이스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1차 측도 두 가닥, 2차 측도 두 가닥. 게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밀봉이 된 트랜스포머. 피드백 코일을 추가로 감을 자리도 없고 중간 탭도 안 나와 있죠. 다른 트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 회로 없이 이런 반도체만으로 자체 발진하는 회로를 만들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MOSFET, 얘는 달링턴 트랜지스터. 네, 그래서 어떻게 그 트릭을 완성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PWM 파형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보시면 이제 PWM의 듀티가 늘어나게 또할수 있고, 지금 트리거가 안 맞아서 막 움직이는데 고정해 놓고 보면 이렇게 펄스 폭이 넓어졌죠. 이게 듀티가 높은 상태, 불이 엄청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듀티가 작아지면 불이 어둡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듀티 값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비록 실용성은 아직 달성할 수가 없는 레벨이죠. 거추장스럽게 막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실습 키트랑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가지고는 실용성은 아직 담보하기 어렵지만 학습 목적으로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PWM 파형을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입맛대로 주기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듀티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마이컴에서 나오는 거는 신호 전압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 넣어줄 전류를 제어하려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력 제어 소자가 필요합니다. 로직 레벨의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MOSFET을 쓰기는 어렵고요. 아, 물론 MOSFET도 로직 레벨에서 작동하는 MOSFET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TIP 122 달링턴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써볼게요. 네, 혹시 과열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방열판을 붙였습니다. 빵판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제 이 신호 전압을 베이스, 달링턴 트랜지스터는 왼쪽부터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입니다. 자, 저항을 하나 거쳐 가지고 이 PWM 출력 신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같은 라인에 물렸죠? 다음에 접지를 공유합니다. 자,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이니까 이미터를 접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실제 사용할 부하인 요 전기 스탠드와 트랜스포머의 출력을 뭐 허술하게, 엉성하게 전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콘센트를 쓰겠습니다. 이거 멀티탭 만들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일단 여기다 먼저 쓸게요. 따로 전선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로 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빌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의 1차. 원래는 2차였는데 뒤집었으니까 이쪽이 1차가 된 겁니다. 12V 측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2V 배터리 잘 되는지 일단 먼저 볼게요. 자, 고출력 배터리들은 쇼트 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쇼트 안 나게 잘 준비를 해서
자, 이렇게 막 불꽃이 팍팍 뛸 정도로 이 트랜스포머의 저압측 코일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막 대전류가 흘러서 불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듀티비가 아주 낮은 PWM 파형이 필요한 겁니다. 듀티가 높으면, 듀티 값이 크면 쓸데없이 대전류가 흘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불꽃이 번쩍거리는 이거 말고, 자, 스탠드를 보셔야 돼. 자,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는 동안 스탠드가 잠시 점등이 되죠. 네. 자, 요게 제 손으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연속적으로 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을 요 공유된 접지 단자에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가는 선 한 가닥을 트랜지스터의 콜렉터로 보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구두구두구 활용 점정의 시간. 트랜스포머의 나머지 한 가닥을 플러스 전원에 공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자, 이 PWM 파형의 동기화 되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스탠드가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들어오고 귀로 들리는 뭔가 미세한 소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스탠드가 왜 번쩍일까요? 출력이 딸린다는 거죠. 자, 이제 PWM 듀티를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모자라서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단계만 높여보겠습니다. 자, 불 밝기 오실로스코프 보면서 조금 키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한 단계만 더 키울게요. 오, 불이 훨씬 밝아진 것 같은데. 자, 한 단계 더 키웠습니다. 자, 요 정도 듀티를 주니까 오, 엄마나 세상에. 오,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요 12V 배터리를 가지고 220V짜리 스탠드를 켰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것만 소형화, 단순화 시키면은 아주 실용적인 인버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유튜브 보시면은 뭐 MOSFET 두 개랑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버터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보다 이런 마이크암을 가지고 실제로 파형을 봐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버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잠깐 열도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열은 많이 안 나네. 괜찮네요. 요 마이크암 부분만 어떻게 발진 회로를 잘 만들면 충분히 실용적인 인버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자, 트랜지스터 베이스에다가 요런 파형을 넣어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트랜지스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해준다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켜지면 콜렉터에서 이미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여기 플러스에서 나와서 트랜스포머로 들어갔다가 요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를 거쳐서 이미터로 빠져나와서 배터리의 마이너스로 되돌아갑니다. 트랜지스터가 꺼지면 요 부분이 이제 회로가 잘라지니까 전류가 못 흐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는 아주 빠르게 단속되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빠른 단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유도가 되어서 220V가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그 220V를 스탠드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220V 사양의 전구에 불이 잘 들어옵니다. 자, 뭐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다음엔 진짜 실용적인 인버터 만들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